오늘 일제 그 네이츠사의 그 거미검안경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좀 빈티지한데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검안경도 렌즈 아주 좋아요. 그래서 블루피타 기본적으로 있고 디옵터 플러스 10에서 20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고 플랫도 있고요. 그다음에 다행히 이거는 이제 그 초점 조절하는 거 있고요. 기본적으로 C형 거 배터리 두개 들어갑니다. 두개 넣으시고 기본적으로 쓰시면 이제 어차피 핸들에선 불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건 수술용 거미경입니다. 그래서 놓고 끼우시면 돼요. 이렇게 끼우시고 거만경에 거미경 두개 동시에 쓸 수가 있게 해놨죠. 그래서 놓고 끼우시고 잠그세요. 잠그시고 키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요 스펙클로도 다 이게 스캔입니다. 그래서 멜빈 돼갖고 홀두개 드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자, 이거 끼우실 때는 이렇게 이걸로 조절해서 더 얇은 걸로 바꿔 끼우실 수 있습니다. 이거 놓고 조절하신다는 거 핀. 이거 두개 드리고요. 그리고 검안경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잠가주세요. 뭐 이런 거는 뭐 렌즈 관리만 잘하시면 망가질 건 없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빛이 들어옵니다. 그러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블루 필터는 있으니까 네 가지 종류로 플랫, 디옵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쓸수 있다는 거. 됐습니다. 이런 것도 있어요. 시계는. 그래서 케이스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